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건 왜? 여기 충전 단자가 군영이 하나 안으로 들어갔어. 딱 꽂으면은 이렇게 빛이 들어야겠지. 빛이 안 들어오잖아.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으시고 물건을 내리. 짧고 내가 또. 근데 원래 이렇게 씹어서 붙이는 건가요? 야, 느낌상 뭔가 포도 같이 까야 되는 느낌이었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뭘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접착제 이게 될라나 모르겠네. 인도 갔다 와서 무좀 생겼어. 인도에서 받은 돈 쓰는 시간 그리고 이어폰. 생긴 게 좀 그렇긴 하다 그지? 이게 원래 모습인데 아파가지고 애가 좀 삐뚤어졌어. 표정이 안 좋잖아. 너무 괴로워하는데. 안 끈적해요? 끈적해. 좀 말리고 껴야지. 이거 안 말리고 꼈다 귀때기. 이거 이어폰 평생 붙이고 살아야겠다. 피디님은 울산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이야? 네. 울산에 나 울산 잘 알아. 왜요? 외가가 울산이어가지고. 아~ 예, 울산에 가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방학 때는 1년에 뭐 한두 번씩 왔었었는데 거의 뭐 한 20년 만에 와서 굉장히 좀 설레이는 마음이 드네요. 울산에 온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울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 찾아봤는데 남은 게 딱 이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고1 때 엄마랑 사촌 여동생이랑 엽기적인 그녀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때 그거 보러 울산 시내 나왔다가 스티커 사진에서 찍은 건데 하여튼 울산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궁예가 저 우김형 찐따 시절이랑 똑같이 생겼죠? 이때도 아마 미용실에 가서 강렬하게 내 스타일을 얘기하지 못해서 귀두컷이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가운데가 저희 어머니, 오른쪽이 우리 부자 울산 사촌 여동생. 저희 친가는 농사짓고 사느라고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는데 외갓집은 옛날부터 좀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울산에 가면 항상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만 탔다는 갓그랜저에 벽돌 전화기, 그리고 집이 2층 집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삼촌들을 보고 있으면은 한편의 느와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밥 못 나. 나 돈 없는데. 내가 네 돈 있는 건 물어봤나? 밥 먹으러 가자. 뭔가 이런 경기도의 깍쟁이들과는 다른 호탕한 맛. 그때는 KTX가 없어가지고 새마을호를 타고 왔었거든요. 그러면 한 수원에서 울산까지 6시간? 7시간? 와, 엄청 오래 걸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2시간이면 도착을 하죠. 표 가격은 광명에서 울산까지 일반석이 51,300원, 특실이 71,800원이어서 특실을 끊고 왔습니다. 나름 이렇게 특실이라고 이렇게 조식 비스무리하게 먹을 것도 주더라고요. 안에는 쿠키 두 개랑 물티슈 그리고 오션 경과 이런 구성으로 나오네요. 이 오션 경과 안에는 아몬드, 호두 그리고 이 뭐 이어폰 같이 생긴 땅콩. 맛은 아침에 해장국을 먹어서 그런지 그닥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카라멜 땅콩 쿠키는 좀 빠스러져 있었는데 요거는 좀 먹을만 했어요. 아, 그리고 이게 특실이라서 그런지 공짜로 생수를 뽑아 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물이 좀 제일 맛있었어요. 제가 인도에 다녀와서 그런지 KTX의 조식 서비스와 물 서비스 정말 쾌적하고 너무 프라이빗했다. 국내 여행은 인도 다녀온 뒤로 처음이네요. 왔어 울산이라는 어플이 보입니다. 귀여운 고래가 보이죠? 아, 닉네임은 울산84. 아이고 예뻐라. 아, 여행을 하면서 경험치를 쌓으면 요 고래가 뭐 성장하는 다마고치 같은 뭐 그런 시스템인가요? 여기에 여행 성향을 테스트하는 게 있네요. 여행 스타일은 뭐 저는 거의 극단적인 피 스타일이고요. 제가 좀 어느 정도로 좀 극단적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웹툰 연재 마감이 끝난 그날 마감을 치자마자 점심에 태국행 비행기를 끊어서 저녁에 타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막상 여행을 가도 밥 먹을 때 말고는 계속 마감을 해서 막상 갔다 오면 이게 내가 뭐 하려고 여행을 갔나 싶을 때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봐봐요. 이제 됩니다. 간다. 이어폰은 울산역에 도착하면 바로 하나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이어폰 사러 가야 됩니다. 이어폰만 가졌어요. 아, 이게 머리가 자라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보여요? 네. 아이씨.
미용실이 나갈까? 미용실 가자, 미용실. 머리 좀 잘라야겠다. 인도 최고의 미용실로 날 데려다 줘요. 방금 인도라 그러지 않았냐, 나? 맞아. 아직도 못 벗어났네. 울산 최고의 미용실로 날 데려다 줘요. 아, 미쳤네, 아직도. 먹진 않고 깎기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딱 잘라주세요. 영국 바버샵 가서 자른 이후로 샵에서 처음 잘라요. 진짜요? 어, 런던 바버샵 앤다 울주 깎고 먹고. 아유, 아유. 오. 시원해. 울산 최고의 미용실 마음에 들었어. 이제 어디로 가나요? 이어폰 사러 가야죠. 울산 최고의 이어폰 파는 곳으로 갑시다. 언양 불고기 먹을까? 밥 먹고 이어폰 사러 가자. 알겠습니다. 네. 못내시네요 지금? 아 이게 막 깔끔해지니까 꾸미고 싶은 욕구가 생기네.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리창이 깨진 차가 이제 거리에 방치되어 있으면 그 주변에 뭐 사회 법질서가 이제 망가지고 동네가 이제 더 슬럼화가 된다는 뭐 그런 이론인데요. 저도 머리가 개판이니까 옷도 더 개판으로 입고 너무 개판이었는데 이제 좀 머리를 깎고 나서 미용에 방치되어 있던 저를 멀끔하게 손질하게 되네요. 조금 지워야겠다. 잠깐. 어때요? 깔끔하죠? 또 기분 좋게 여행하실 수 있겠네요. 아, 기분 너무 좋았어. 제발. 마이드스요. 울산에서 언양 불고기라는 게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그걸 한번 먹어보러 왔습니다. 옛날에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건설할 때 이제 노동자분들께서 이쪽 지역에서 불고기를 이렇게 해먹던 게 전국으로 이제 퍼지면서 언양불고기라는 게 유행했다고 하네요. 맛은 약간 궁중 떡갈비? 뭐 그런 맛? 개맛있다. 야, 이거 야, 좀 뒤집어져. 야, 좀 뒤집어. 가격은 거의 뭐 등심보다 좀 싼데 저는 언양불고기가 오히려 더 맛있었어요. 저것이 바로 저거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만든 조선소인가 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어? 아, 저 회장님 저희가 배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해봤어? 그리고 또 그랬대. 자기가 어렸을 때 살 때 방에서 자면은 벼룩인가 빈대들이 하도 이렇게 많아서 빈대 약을 이렇게 딱 네모나게 쳐놨대나? 근데 빈대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서 위에서 그 다이빙을 해가지고 떨어지더래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일 못하는 직원들한테 그랬대. 이 빈대보다 못한 놈이라고. 아 참 사업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요, 그죠? 큰 꿈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작가님은 꿈이 뭐예요, 그럼 지금? 없어요. 젊은 꿈나무들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딱 지금 만든 일자리는 딱 요 두 자리, 진은송은 씨 그리고 우리 애옹이. 그 정도가 제가 담을 수 있는 한계입니다. 기안84 세미나 갈 때 딱 그 정도. 그게 제 그릇. 고래처럼 큰 꿈을 품으세요. 저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제 그릇은. 웹툰 그릴 때는 뭐 시간도 없었지만서도 다시 그림 그리면서 미술 전시장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웨일즈 판타지움이라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었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티켓을 요 확인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요 약간 미술품 감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약간 이게 뭐 같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와 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 다 빼고 그냥 멍 때려. 고래는 어쩌다가 바다로 들어가서 저렇게 커다랗게 진화한 걸까요?
이거는 좀 울림이 있었어. 일단 고래가 너무 슬프게 울어. 울은 어떻게 울어요? 유튜브가 뽑으려고 하죠. 분량 뽑으려고 하죠. 네가 한번 해봐요 그럼. 무슨 고래가 그렇게 울어? 항상 이렇게 울던데? 예, 두 번째로 간 곳이 이제 고래 마을입니다. 이야, 역시 우린 틀리지 않았어. 무려 공중파 네 군데에서 촬영을 왔습니다. 축제로구나. 저거는 이제 예전에 말년 형이랑 그 호민이 형이랑 시청률 많이 안 나왔어요. 뭐 지금이야 뭐 이말년이지 뭐 이때는 뭐 아유 말년 형 여고생 옷 입고 어떻게 한번 웃겨보려고 또 열심히 하고 있었네. 저 때만 해도 기아나 얘는 어떻게 해야 되니? 형 뭐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타고 나는 거야. 그랬다고요 작가님이? 지금은? 그 병건이 형 그 너 채널 한 번만 저 시간 되면 나와줄 수. 기아나 그 얘는 그 어떻게 해줘 저 해야 또 그렇게까지 저 그래도 뭐 다 어쨌든 잘 돼서 좋네요. 안녕하세요. 청해루. 와 옛날 중국식 스타일. 와 나 때가 2,000원이었으니까 나 초등학생 때가 그때 한 버스 요금 80원. 이게 옛날 느낌의 테마파크? 근데 전 이런 데 올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이런 데 올 때는 연인들이 좀 오세요. 연인들이 오면 대화할 것도 많고 셀카도 찍고 하하호호 오빠 깔깔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울산 시내로 가서 언양 불고기에 소주 한잔 한 다음에 아이고 KTX가 끊겼네. 네, 고래마을 앞에 울산 시티투어 버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타봤습니다. 고래가 하면 왜 다 슬프지? 이 오색빛의 버스 전등을 보니까 나의 분신인 김영희가 생각나네요. 김영희가 항상 버스를 타면은 굉장히 좀 촉촉해지는 감성으로 그림을 그렸었는데 저도 오늘은 김영희처럼 촉촉한 마음으로 울산 시내를 감상하기로 합니다. 보이시나요? 거의 뭐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브릿지 아구창을 가릴 것 같은 울산 브릿지를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야 너희에게 산타모니카 해변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엔 울산 앞바다가 있단다. 조심하도록. 이야 여기 어딘가요? 울산 산타모니카 해변입니까? 야 역시 이곳도 대한민국 초대형 공중파 예능이 왔다 갔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우리가 한 발 늦었네. 한 발만 늦은 거. 건축 양식은 완전히 뭐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 가보셨어요? GTA에서 봤어요. GTA. 아 GTA. GTA에서는 뭐 하셨어요? 거기서? 차 빼서 탄 다음에 막 사람 치고 바주카포 쏘고. 지금 여기서부터 쭉 한 15분 정도 걸어가시면 나와요. 대왕암이.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돌이 뭔 줄 알아요? 울룰루. 그게 산이 아니고 하나의 돌이래. 호주 너희들에게 울룰루가 있다면 대한민국엔 대왕바위가 있다. 아, 방광 그 리터가 줄어들었나 봐. 계속 오줌 마려. 아니 지금 화면이 되게 예뻤는데. 아 화장실 갑시다. 어? 야 5분 가야 돼. 아니 그 붙잡으면 갈 수 있어. 흔들 다리 보고 가야지. 오! 와! 와! 요! 오! 오, 저 출렁이네. 야, 근데 좀 무섭다. 야, 좀 무섭다, 근데. 야, 여기서 또 울산 이 시티 뷰가 이렇게 또 보이네. 울산 시티 뷰가 보여요. 좋네요. 다리 안 끊어지겠지? 우와! 오! 오, 공항 올 것 같아. 어우 좀 더 매료워졌어. 시체도 못 찾겠다 이거. 왜요? 어? 아니 주록식 데스티네이션 같은 상상해가지고 또 쉬어야 돼 이제. 한 개 아이 좋다. 피톤치드 나지 않아? 진짜 근데 피톤치드 많이 맡으면은 암이 억제가 돼요? 활성산소는 근데 운동하면 생기는 거잖아. 근데 그럼 운동하면 암이 더 빨리 증식하는 거야? 아니 근데 맨날 있잖아 막 무슨 병원에서 뭐
이제 뭐 3개월 남았다 6개월 남았다 했는데 산에 와서 뭐 10년째 살고 있다 하잖아. 나는 좀 슬슬 산으로 가야겠다. 거의 무슨 휴담배하면 똑같지. 아니 그래도 좀 낫잖아. 산 사람들은 그거 끊고 산에서 살겠지. 아니 뭔 소리야. 산에다 다 술 담그고 그거 먹을 텐데. 와 동해가 그냥 참. 어우 시메로 씨. 완벽해. 와. 와. 이거 아줌마들이 뭐 썰어가지고 막 하는. 저기 약간 회에다가 소주 그런 거. 약간. 헐 멋있겠다. 소주 한 잔. 여기 살짝 들려가지고. 술? 아니 여기 근데 바위 그런 거. 어? 아 바위 다 봤어. 많이 봤. 송판다. 컴컴.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좋다. 좋다. 달지? 왜 달지? 응? 이게 성게 알? 역시 야, 이 아름다운 바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 조개, 해삼, 그리고 소주. 저는 이게 거의 뭐 히트였습니다. 매번 여행 촬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여행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 우리 외숙모가 이쪽에서 크게 미용실을 썼거든.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온 이후로 뭐 울산 이제 여행으로 온 거는 뭐 처음이네요. 또 울산만의 이런 정취나 그런 것들이 좀 신기했고 못 가보신 분들은 아, 울산 한번 놀러 가보세요. 너무 좋네요. 원래 울산에 와서 이어폰을 제일 먼저 살라 그랬는데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돌아갈 때 사게 됐습니다. 다들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고 돈들 많이 버셔가지고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한번 살다간 인생 즐기다가 죽읍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돌아올게요. 안녕.